네, 오늘의 수급 특징 중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도 참 흐름이 좋죠. 기관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기관 수급 같은 경우 11월 말부터도 정말 좋았고 오늘 또 외국인들도 함께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4개월 만에 말도 많고 또 우려감도 많았던 이 랜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결정이 났습니다.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나온 건데 이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12만 8,500원의 흐름이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대량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네, 네. 이슈도 확인해야겠죠? 네, 그냥 SK하이닉스죠. 네. 다 아시는 반도체의 D램 쪽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회사인데 그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수급도 좋아지고 이런 변화가 나오는 가운데 요즘 또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많이들 얘기하는 D램 관련된 사이클은 생각보다 빨리 겨울이 빨리 갈 것이다. 봄이 또 금방 올 것이다. 봄이 금방 올까요? 네. 아직은 밖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영하권이랍니다. 네,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현물 가격들이 지금 반등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 조직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를 더 하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은 상황들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삼성전자에서 또 중국의 시안 공장이죠. 여기서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때문에 중국이 셧다운을 했다. 예. 그런 쪽에서 가동 중단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중단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생산은 하되 여기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물류가 막히죠. 그래서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낸드 플래시 쪽이 좀 가격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뛰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는 쪽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반영을 하되 그러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쭉쭉쭉 못 올라가는 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 이쪽에 대한 현상이 아무래도 중기 저항권은 13만 원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을 시켜야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